안녕하십니까. 케이블 제품 여러분, 전력분석원 정성국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경기도 취소가 되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반가운 기회인 것 같아요. 주말 3연전 동안 어려운 경기를 했고 화요일 경기도 치렀는데 안 좋은 흐름에서 한번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것이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주말 3연전에는 어세 선수도 합류가 예정이 돼 있어서 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3연전을 잘 준비해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은 알칸타라 선수와 요키즈 선수가 맞붙은 에이스의 대결이었는데, 5회까지는 굉장히 팽팽한 흐름으로 이어갔어요. 5회까지 상대에게 1안타만을 허용하면서 호투를 보였는데, 몸쪽 바깥쪽 스윙 대구가 완벽했고 커브랑 체인점 위주로 좀 투구를 했는데, 6회에 3루타를 포함해서 연속 3안타를 맞은 것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이후에 김재현 선수한테 던진 체인지업이 7%에 형성되면서 기경을 허용한 것이 이날의 승부차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어서 던진 조성훈 선수, 박지성 선수, 조영훈 선수가 차례로 등판을 했는데, 조성훈 선수는 승인제를 들여보내고 이닝을 깔끔하게 막아줬고, 박지성 선수는 평균 147km를 위력적인 질주를 뿌리면서 조영훈 선수와 3자 공태로 상대 타선을 나눈 게 앞으로를 기대케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알칸타라 선수가 리그에서 가장 빠른 평균 구속 153km를 추구하는 투수인데, 타선에서는 대응을 잘하지 못하면서 점수를 뽑지 못한 점이 패인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6월에 전력 누수가 많아서 힘들었던 자리였는데 좋은 성적으로 잘 버텨줬고, 7월 들어서는 붙인 것들이 나오는 그 부치하는 흐름의 자리였는데, 어제 오늘 2연전이 뒤로 취소되면서 선수들에게는 아주 감격같은 시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롯데랑 홈에서 경기를 하는데 홈 승률도 워낙에 오래 좋고 롯데 선수도 합류한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